앞에서. 아. 네, 집 앞 카페에서. 뭐 이렇게 해묵게 가지고 있을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다 얘기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형군요. 그치, 민국이 어머님 생각이고. 남편은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매일 극장에 끌려가야 되고. 그 정도는 의미적으로 생각하죠. 네. 아, 그거가 없을 때 돌아오는 후폭풍이. 네. 얘기도 좀 풀어줘야 되고. 예, 네, 뭐, 아이들 네. 셋 키우면서 이렇게 고민이 되게 많아요. 아, 그럼요. 아이 셋 키우는데 그 스트레스를 영화 같은 거 보시면서. 그렇죠. 네. 풀어주고. 또.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네. 감사하죠. 두 분 이렇게 살아가신 모습 보니까. 네. FM이다. 아하. 나도 저래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많이 배우게 되네요. 집사람하고 영화 한 번 지가 꽤 됐네. 아, 전국 노래자랑 봤구나. 저희는 그 개봉 첫날. 아, 감사합니다. 야, 야 시계! 시계! 시계 좀 해줘!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제발 내 거라도 풀어주세요. 시계! 딴 거 없어, 시계. 결국 안 풀어요. 그죠? 맞죠? 맞죠? 여기 막 풀어놓고. 전해드릴 수 있는데. 네. 전해드릴 수 있는데. 뭐, 쑥스럽기는 한데, 아내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대가 나를 버리지 않는 나는, 나는 그대와 죽을 때까지 함께 합니다. 아~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은 대한민국 남성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그대가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 난 그대를 버리지 않는다. 그대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는 이상은 맞습니다. 나는 내 발로 기어나가지 않는다. 제발 쫓아만 내지 말아라고. 그래 우리 아내분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늘 고맙고요. 아, 헬멘트가. 성실하게 가정 꾸려주려 노력하는 것 같아서 또 고맙고. 그래요.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대. 계속 일어나는 얘기예요. 계속 일어나는 얘기예요. 전 가만히 계세요. 아주 가만히 정했어요. 자꾸 내세요. 성실하는 게 뭐야.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래도 뭐 돈도 많이 벌고 프로그램도 다 잘 되시고 네.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죠.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지만 회사 있을 때보다는 회사 후의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롭고 또 제 개인 시간도 많고 가족들과도 있는 시간도 많고 근데 이제 프리랜서가 된 이후에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게 외로운 거 같아요. 외로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회사에 있을 때는 같은 동료들하고 테라스에 가서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뽑아다가 이렇게 뭐 부장님 욕하고 그렇죠. PD 욕하고 그렇죠. 그렇게 뭐 소소하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뭐뭐 필요해요? 선배님 대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대화하는 소속감. 예, 그런 그런 그 함께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 시간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 못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밖에 나오니까 회식하는 자리가 굉장히 부럽고 회식해서 같이 막 노래방 몰려가는 그 분위기가 부럽고 그쵸. 막 어깨 동무하면서 막 그 길거리를 밤에 막 이렇게 활보하는 그런 느낌도 그리울 때가 많고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요즘 또 생각이 뭐냐면 나이를 먹으니까 방송국에 이렇게 취직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출연 출연자 다 받고 안정적으로. 김승수 씨와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니까 말이죠. 네. 우리 방송인, 연예인이 앞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뭐 40대 평범한 가장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김승수 씨는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아, 그러니까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누가 물어보면 항상 1999년 12월 15일 1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그게 뭡니까? 그때가 이제 제가 처음 MBC 합격했다고 전화 통보를 받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에 제일 통보를 받고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할까. 네네. 그래서 그때 지금 결혼한 우리 아내에게 먼저 할까. 집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먼저 할까. 그래서 잠깐 재밌는데. 고민하다가 누구한테 먼저 했습니까? 지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부
아, 눈이. 눈을 오, 예. 맞아. 그래서 집으로 먼저 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셔서 아버지.